그 양반들 아우 아우 부러질 것 같은데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예, 정말 스타워즈 팬이라면 너무나 재미있게 보셨던 만달로리안 피규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. 핫토이 딘자린 피규어, 그리고 쿠일 앤 블러그. 거기서 또 보너스로 엑스 울브즈와 보가탄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인공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만달로리안의 이 기본적인 딘자린 소체가 저만 해도 지금 벌써 한 세 채 갖고 있고 이게 벌써 네 채째인데 이 친구를 또 갖게 된 가장 큰 배경 뭐겠습니까? 언마스크 헤드가 이제 최초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. 혹시나 요거 보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챕터 2에 보시면 그 슈퍼바이크 타고 가다가 이제 한번 파괴되잖아요, 그 바이크가. 그렇게 되면서 그 도적들하고 좀 이렇게 딜을 합니다. 그러고 주면은 제트팩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, 제트팩을 줬다가 제트팩 이제 발사 이제 시키면서 그로그를 얻게 되고 그 슈퍼바이크의 잔해에다가 이렇게 막 덕지덕지 걸고 사막을 걸어갔던 그 장면을 뭔가 연상시키게 되는 네, 그런 피규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보바펫 헬멧들 요거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드래곤 이제 죽여주면서 거기 보안관한테 네, 그 미션으로 이 만달로리안의 갑옷을 얻잖아요. 네, 만달로리안 피규어를 통틀어서 한 채만 가져야 된다 하면 사실 저는 이 친구지 않을까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즈를 딱 멋있게 잡고 있는데 예, 또 역시나 그런 거 너무 귀엽죠. 루즈들은 거의 비슷하고 지금 딱 보는 순간 가장 차이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. 이게 맞는 거예요, 이게. 만달로리안 6분의 1 스킬도 다 너무나 좋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겠습니까? 헬멧이랑 이 베스카 아머 자체가 회색이에요, 회색. 근데 이 친구는 드디어 네, 이렇게 데미지 처리를 해줬지만 이렇게 광이 나는 요 색깔을 이제 넣어줬습니다. 사실 요건 초기 아머 버전이어서 헬멧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. 헬멧 보시면 어떻습니까? 회색에 거의 가까워요.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확실히 네, 비교가 되겠죠. 혹시나 이 슈퍼바이크 그다음에 블로그 네,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영상 요거 보시면 네, 제가 라이브로 언박싱 했던 것들 아마 보실 거예요. 관절은 뭐 비슷합니다. 네, 이렇게 항상 요 정도의 가동 범위들을 네, 이렇게 자랑한다. 그래서 예, 블로그에 역시나 태울 수도 있고 네, 바이크에 또 태울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루즈들을 한 번씩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뭔가 스타워즈나 이런 데는 꼭 이런 흙바닥 표현, 네, 또 사막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흙바닥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. 발자국 두 개 나와 있고 여기에 꽂아서 얘를 여기에 얹어주면 됩니다. 약간 왼발을 좀 앞으로 조금 좀 뺏는 듯한 느낌? 그리고 그로그 왼팔을 네,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는 네, 스태츄입니다. 움직여지진 않아요. 고개만 돌아간다. 얘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나 네, 주무기 네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라이플이 베스카 창 퓨어 베스카 창 다크세이버도 들어있네요. 예, 보가탄의 것인가, 모프 기디언의 것인가, 딘자린의 것인가. 예. 또 아래층에 또 있습니다. 이 루즈 부자입니다. 야, 요거는, 예, 안에 그로그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보자기인 것 같아요.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요? 귀여워. 뾰뾰뾰뾰. 자, 그리고 요렇게 무기 파츠들은 화염, 피슬링 버드에서 나가는 미사일, 요거, 네.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권총이랑 뭐 요런 나이프들은, 네, 동일합니다. 이거는 봐도 봐도 멋있어요. 아, 그리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네. 과감하게 여기를 빼주고 요거를 또 넣어주면 다크세이버가 네, 이렇게 나오지 않은 네, 이렇게 닫힌 모습. 그리고 제트팩 이렇게 또 자석으로 또 예쁘게 들어가 주고요. 이런 아 이런 짐 가방들 여기에 이제 그 드래곤의 고기들 막 넣어서 네 이것저것 잔잔바리 싸가지고 스프 바이크의 잔해로 이제 이렇게 들잖아요. 그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바이크의 핸들이죠. 이게 이거여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
아무튼 이제 이런 거에 때왔다라는 거. 예. 드라마 보바펫으로 연결되는 제트팩과 헬멧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짐들을 그냥 걸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여기 설명이 다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아예 안 걸어도 되게 미리 세팅들을 또 이렇게 해줬어요.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. 제트팩도 그냥 여기다가 꽂게 돼 있나? 이 좌석이 있나? 왜 안 붙는데 왜? 아, 고리가 있구나, 뒤에. 아, 어쩐지. 어머어머. 아우, 아우. 됐다. 굉장히 뭐 보따리 장수 같은 이런 느낌을 줘야 되고요. 아, 이 가문을 다 한 거지. 무서워. 거의 목이 꺾였는데? 뭔가 되게 옛날 저기 로마 시대에 막 노예같이 나오네. 뭐 제가 생각한 이상과 현실이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. 이런 느낌입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등짐을 치고 걷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거 외에 풀로 이제 총들까지 같이 장착을 하면 풍성한 루즈의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고, 그거 외에 이렇게 하나 끈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스우프 바이크에 또 요거를 또 구입을 하셨다, 뭐 별매로 샀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이렇게 묶어서 장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. 괜찮은데요? 자, 그러면 딘자린의 헤드를 한번 또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엽네요. 오, 멋있어요. 페드로 형님의 얼굴. 네, 너무 좋죠. 이렇게 팔자 주름, 뭐 미간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, 네, 이런 수염 자국들도 너무 좋고요. 특히나 뭔가 헤어컬이 되게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. 네, 앞에 머리랑 네, 위에 이런 까치집들이. 오, 기존에 네, 또 이 핫토이의 헤어 조형이랑은 좀 또 느낌들이 좀 더 네, 달라진 것 같아요. 보니까 제가 이제 중복되는 추가 루즈들은 따로 이렇게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하나 뭔가 달려있어서 뭐 필인가 뭔가 했더니 얘가 이렇게 걸 수 있는 네, 이런 루즈네요. 이런 것들. 여기다 같이 또 다 걸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. 보부상 느낌의 네, 딘자린을 보여드렸고요. 이어서 쿠일 할아버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박스가 굉장히 크죠. 이 또 블로그는 사실 라이브 때 보여드렸었죠. 요거도 그때 라이브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쿠일이 또 주인공입니다. 쿠일. 완전 초반에 그쵸. 또 도와주시는 또 우리 쿠일 할아버지. 이 블로그를 뭔가 뛰는 야생마를 뭔가 조련하는 듯한 그 서부영화? 그런 느낌을 좀 오마주하지 않았나 싶은데, 그 블로그를 또 이렇게 둘이 탑승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었기 때문에 블로그가 한 채 더 들어왔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게 네,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쿠일 할아버지고, 쿠일 할아버지의 오 루즈들 또 이렇게 또 들어있고요. 와, 봐도 봐도 못생겼습니다. 예. 봐도 봐도 적응 안 되고요. 이전에 보여드렸던 만달로리아는 이 스탠드가 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블로그 대잔치입니다. 블로그가 3마리나 됐네요. 이 조형에 대한 디테일들은 사실 뭐 흠잡을 데 없이 만달로리안에 나왔던 그때의 그 징그러움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고,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암석 스탠드가 생각보다 꽤 높고요. 그렇죠?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렇죠? 저도 실물이 궁금했던 쿠일 할아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귀엽습니다. 너무 귀엽고 헤드에 대한 디테일도 굉장하죠. 너무 좋고요. 네, 그 할아버지들도 특유의 그 긴 눈썹, 또 허옇게 센 그런 눈썹들 표현들도 너무 좋고요. 네, 이런 주름들. 아, 눈가 주름들 표현들. 살짝 이렇게 벌려진 입에서 나오는 네, 이빨 표현까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쿠일입니다. 옷 자체가 또 약간 잘 늘어나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무릎 안자까지 뭐 다 되시고요. 헤드도 네, 빠지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. 루즈들을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. 야, 이런 것도 넣어줬네. 이런 거, 이런 거. 사료통? 이런 거 이제 막 넣어주면서 막 얘기, 대화하지 않나요? 쿠일 할아버지의 총도 이런 식으로 가방 자체가 실제 가방이 아니고 약간 레진으로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에 그냥 자석으로 꽂는 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 백팩이 맞게 떨어집니다. 이런 것들 좋네요. 네, 이런 것들도 가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방들은 그냥 벨트 옆에다가 클립으로 그냥 끼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고글도 들어있습니다. 여기 약간 또 고글이 이렇게 위에 또 얹어져 있어야 또 느낌이 있죠. 씌워주면 더 못나 보이시긴 하시네요. 참 고마운 할아버지예요. 그로그를 또 지키기 위해 또 약간의 희생을 좀 하시지만. 그리고
네, 요렇게 루즈들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 손파츠는 추가로 네, 4개가 더 들어가 있네요. 블럭은 네, 이렇게 또 조종할 수 있게 이렇게 잡는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. 총을 잡는 네, 오른손 하나, 두 손가락을 네, 요렇게 검지와 중지를 펼치고 있는 요런 손이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캡틴 큐 이건가?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여기 태워봐야 되겠죠. 네, 요 할아버님을 손은 딱 한 손으로만 좀 잡아줘도 좋을 것 같고 한 손은 다른 거 잡을게요. 근데 이렇게 컸나? 밸런싱이 맞는 거예요? 와, 지금 여기 화면에는 지금 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. 잠시만요. 와, 멋있는데요? 너무 멋있는데요? 블로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일 할아버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봤고요. 나중에 제가 그 블로그랑 만달로리안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투샷 뮤지엄에다가 해놓을 거예요. 네, 요렇게 투샷을 해놓을 거니까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셔서 직접 내 눈으로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호객행위 잘하죠?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카탄 그리고 더 울브스 같이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보카탄 크레이즈 속박스 요렇게. 자, 요렇게 지금 소체는 생겼습니다. 완전 여성형 바디인데 묵직합니다. 네,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얼굴보다 네, 보카탄의 실제 언마스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바꿔놓을게요. 와, 이건 참 뭐 진심으로 만들었네요. 네, 지금 앞에 스탠드 앞에 이 디오라마를 전시를 할 거면 사실 이걸 여기다 붙였으면 안 되고 그냥 그 스티커를 뜯어서 여기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. 아, 다 이유가 있었네요. 그리고 네, 뒤에 배경지는 이런 식으로 딘자린과 함께 그 미션을 했었던 그 함선 쪽 네, 디오라마가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요. 아, 여기도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. 앞에 표지. 이 친구는 뭐 훨씬 더 단순하네요. 네. 손느주와 제트팩 그리고 여기 총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.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 아니고 이제 곁다리식이기 때문에 얘들은 진짜 만달로리안 뭐 광팬이 아닌 이상은 네, 뭐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. 네, 사실 보카탄은 조금 네,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모프 기디언이랑 IG-11, 보카탄 요 정도는 사실은 좀 같이 두면은 좋을 것 같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네, 만달로리안 딘자린 피규어를 또 시작으로 네, 쿠일 할아버지와 블러그 그리고 네, 요 친구들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만달로리안 시즌3도 또 방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. 네, 또 시즌3가 나오면 기대되는 마음으로 또 관련된 만달로리안 피규어들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까지 전하면서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